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삶을 변화하는 것을 당연히 받겠다는 의미겠죠. 안보관련 국방부 장관의 국정 변화, 국방부 장관의 수사의 일이 있습니다. 세나 국방관리 책임관리. 그래서 또 한국 녹색 국방관리 책임으로 현재 제가 지금 95년부터 한 7년 동안 국방관리 맡아서 하다가 이제 계기로 왔는데 2007년에 저 참 대단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대다수 녹색 국가를 강조했던 이명박의 무시대가 환경과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왜냐? 대통령께서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소국 대박과 관을 다 붙여라. 누구 모여서 같이 살았어요. 관을 다 붙이니까 힘없는 과가 붙습니다. 너무 때문에. 그 힘없는 과가 환경과가 되게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그런 것까지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제가 볼 때부터 행정안전부 잘 있는 걸 몰라 국가안전행정부로 바꿔가지고 그거 하고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법 바꾸고 간판 바꾸고 그런 사이에 세월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은 한국 국방부 대학원에서 다시 들어가서 국방부를 다시 만들었고요. 지금 유명한 육군 동향이 다음 주부로 육군 화생, 육군 동력과 다시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환경과의 최대 두려움이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나, 대교용, 뭐, 민주사태, 유고대전, 이런 것이죠. 이거 올라가면, 지금도 고역대표를 가지고, 그때 몰랐죠. 그런 것이죠. 제 3세대, 이제 에이전 고래니까 제가 이걸 미국으로 해봤는데, 이런 것이죠. 이거는 똑같이 피해자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유자으로 벗어나는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다시 유교가 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만약에 그게 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게 그래서 사설 같은 데 질문대로 아까가 시끄럽고 의견이 내보내는데 한일 통역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돈을 들고 와야 합니다. 북한은 현실적 위협 국가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